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케이카입니다. 케이카 어제 10%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. 오늘 케이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는 다른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한 분은 신차 출고 지연의 수혜를 케이카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. 이러면서 어제 상승 출발했고 이런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한 분은 의견을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아니다. 아, 성장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. 뭐 이런 시장의 상황은 그렇지만 앞으로 꾸준히 상승하려면 이 케이카의 성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케이카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자, 케이카를 확인해 볼 텐데 케이카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또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케이카 어제 왜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까? 네, 반종민 소장님.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. 아무리 봐도 그 자동차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지 그렇죠.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차 출고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늦어지고 그렇죠. 있는 부분들도 네. 있고 한참 기다려야 된답니다. 네, 그렇다 보니까 뭐 케이카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도 굉장히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이런 상승세를 봤을 때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. 사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반 신차의 경우에는 좀 온라인으로 구매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죠.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신차와 관련된 부분들,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의 경우에도 온라인 판매로서 좀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역시나 그 노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네.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. 그러나 중고차 시장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. 특히 케이카의 경우에는 뭐 내 차 그 홈에서 사기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, 있고 그렇죠. 이커머스 시장도 확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지금 신차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는 뭐 수요는 많은데 결국은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. 아무리 봐도 그 중고차 시장 지금 가격을 보자면은 뭐 모닝만 봐도 뭐 모닝이나 레이만 봐도 예전에는 한 400, 500 정도면 살 수 있던 게 네. 지금 어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한 3만 킬로짜리가 막 800만 원, 1000만 원 이렇게 가까이 하더라고요. 네. 그만큼 이제 반도체 때문에 이제 물량을 못 받쳐줘가지고 신차가 못 나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중고차 시장도 상승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공모가가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 공모가 이상으로 뭐 크게 올라간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네요. 단기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K가 일단은 공모가 수준까지 다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딱 2만 5천 5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자, 이렇게 어쨌든 차 사기가 힘들고 오히려 중고차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 소장님은 보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아니라고 하시네요? 네,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니까 좀 섭섭한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일단 지금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3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특히 같은 중고차 쪽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뭐 K카도 있겠지만 롯데렌탈도 있죠. 네네.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좀 비교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필요한데 비교해보면 어떤가요? 비교해보면 롯데렌탈이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입니다. 네. 근데 올해 순이익이 한 1000억대 정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롯데렌탈이 더 싸죠.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K카는 1조 2천억까지 나오는데 아직 뭐 순이익 해봐야 1000억대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는 롯데렌탈이 더 쌀 수가 있지만 K카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커머스 쪽에서 매출액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. 이런 부분들과 3분기 때도 보여줬던 실적들 대표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36% 늘어나면서 180억을 넘기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기조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액이 40% 늘어나서 1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80억인 99% 거의 두 배 성장하네요. 네네.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내년은 한 30%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
반응하는 모습들이 더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만큼 같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을 강하게 보여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바뀌는 모습들이 더 확인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럼 중요한 거는 내년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냐, 여기가 핵심인 것 같고요. 그러면 지금 가장 이커머스와 함께 중고차의 뜨거운 관심으로 떠오르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신차들이 출하량을 내년도 좀 답보 상태, 좀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, 만약에 또 상반기를 거쳐서 오히려 신차가 또 어느 정도 이런 적체가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 누렸던 특수도 꺾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대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롯데렌탈이 더 싸 보일 수도 있고요.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성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, 만약에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일단 또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살짝 생각해봤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 자,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른 시각을 알려주셨습니다. 오히려 중고차나 이런 쪽의 시장을 보면은 롯데렌탈이 더 싼 것 아닌가라는 반대적인 의견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. 하지만 여전히 뭐 중고차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. 예,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수혜는 반종민 소장님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상반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잘 한번 시청자분들이 비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